시골? 없었어요. 처음에 하기 전에는 농업이 단순하고 좀 1차원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과학기술 같은 게 많고 정말 좀 다양한 분야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바뀌게 됐어요, 인식. 모내기 같은 거? 아니요, 왜냐면 접해볼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. 네. 처음에 그 개념, 농업의 개념 설명해 주셨을 때 전 농업이 그냥 그 재배하고 이 정도가 농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넓은 범위로 포괄적으로 기술, 과학 이런 것도 포함한다는 걸 듣고 농업에 대해서 좀 많이 인식이 바뀐 것 같고 흥미도 좀 생긴 것 같아요. 생명과학도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네, 왜냐면 유전 쪽으로도 제가 관심이 많은데 그거랑 연계할 수 있는 학부가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면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